그럼 굉장히 진중한 사나이였을 것 같은데 결혼을 세 번이나 했어요. 바람둥이였나? 나이 든 남자의 카리스마와 지혜, 젊은 남자의 열정과 패기. 공부하고 여행하고 사랑하라. 우아한 남자 안우성 주의자님, 제가 이분을 뵈면 사실은 마음이 설레요. 설레요. 여자들은 연애의 남자를 보면 참 좋거든요. 저는 아직도 연상의 여자가 좋아요. 그 카자흐스 얘기하기로 했잖아요 오늘. 네네. 카자흐스 참 잘생겼죠. 카리스마가 있게 생겼죠. 남자가 봤을 때 아주 잘생긴 것 같진 않아요. 그래요? 근데 카리스마가 있죠. 보스가 있죠. 보스가 있죠. 네, 맞아요. 첼로 칠 때. 카자흐스는 제가 보기에는 그 태어난 지역적 특성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스페인의 바셀로나 출신이죠. 네네. 바셀로나는 그 블루즈 운동을 지금까지 하고 있죠. 네, 카탈로니아요. 네, 카탈로니아 네. 지방 사람들이. 자기네는 완전 다른 나라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까탈란, 까탈란 그러면서 그러니까요. 사투리도 굉장히 많이 쓰는 네, 사람들 맞아요. 많이 쓰기도 네. 하고. 한번 이 까탈란 사람한테 물어본 적 있어요. 너는 왜 이렇게 목숨 걸고 분리주의 운동하냐 그랬더니 우리가 열심히 벌어서 세금 내면 다 스페인 사람들 흥청망청 쓴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 지역에서 태어난 그 카자흐스가 네. 음악을 통해서 프랑코 총통한테 반기를 드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네. 저는. 프랑코 정권이 결국에 나중에 승리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38년인가 아마 네. 통치를 하죠. 그 후에 독재를. 그랬을 때 선언을 해요. 문학가가 절필을 하는 것처럼 프랑코가 이 스페인을 집권하는 이상 나는 다시는 스페인에서 살지 않겠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돌아오지 않겠다. 그리고 스페인 정권을 승인한 모든 나라에서도 모든 연주를 하지 않겠다. 카자흐스는 스페인을 떠나고 그리고 그 카자흐스한테 프랑코 총통이 아주 악담을 하죠. 전 유럽을 다니면서 연주를 하는 거예요. 연주를 하면서 스페인의 현실을 알리고 도움을 달라고 요청을 하러 다니는 거죠. 그 정권의 압박이 점점 심해지니까 아예 프랑스 프라드라는 데를 이주를 해서 거기서도 계속 자선 연주를 하고 그 자선 연주를 참 프랑스에서 한 거죠? 네. 그 처음에 그 내전을 지원한 것은 공산주의자들. 네. 그래서 여기저기 다 편지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이 스페인을 도와달라. 우리 현실 너무너무 힘들다. 그리고 자선 연주에서 그렇게 생긴 돈을 갖고 구호 기금을 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악가로서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이 연주는 구호 기금을 벌기 위해서 하고 난민 구제에만 계속 힘을 쓰고 일을 하며 지냈었어요. 굉장히 연습 벌려였다고 해요. 지금은 첼리스트들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첼로 독주회도 많고요. 근데 카자흐스가 살았을 때는 첼로가 그렇게 유명한 악기가 아니었어요. 첼로라 그러면 무슨 악기냐면 오케스트라 한쪽 구석에서 그냥 조용히 저음에 반주만 깔아주는 악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첼로를 하는 연주 자세나 손을 잡는 방법, 팔을 보잉하는 방법, 지금의 현대에 있는 모든 첼로 주법은 다 카자흐스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현대 첼로 주법의 완성자라고도 얘기를 해요. 네, 엄청나게 노력하고 공부하고. 지금의 카자흐스가 아니었어요. 카자흐스가 아니었으면 네. 지금 저희가 이렇게 첼로 독주 연주를 볼 기회는 아예 없었을지도 몰라요. 네, 그 카자흐스가 이제 그 자기의 정치적 신념도 분명했고 또 어제의 카자흐스보다 오늘의 카자흐스의 실력이 더 좋다라고 할 정도로 끊임없는 연습 관련이고 리스본 사람이 굉장히 또 외모도 카리스마가 넘치고 그럼 굉장히 진중한 사나이였을 것 같은데 결혼을 세 번이나 했어요. 바람둥이였나? 카자흐스는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이었어요. 아주 재밌는. 그걸 남자라 열정이라고 얘기하는군요. 여자들 보면 바람둥이 같은데. 그러니까 다른 거랑 약간 좀 섞어서 얘기할게요. 그것만 바로 얘기하면 카자흐스는 이상한 사람 되니까. 카자흐스는 세 번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그렇게. 두 번째 결혼은 좀 실패를 했는데 뭐 사실 이유는 잘 안 밝혀졌어요. 첫째는 아예 안 밝혀졌고 둘째는 그 와이프가 사회주의 운동에 너무 빠져 있어서 이혼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그때 되게 쇼크에 빠졌던 거예요. 그 세 번째 결혼을 발표할 때 카자흐스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 혹시 아세요? 몇 살이었어요? 82세요. 82세? 그러면 세 번째 와이프의 82세. 나이는 대략 몇 살이었어요?
또 젊은 여자였겠죠? 뭐 뻔한. 물론. 대충 몇 살이었을까요? 한 40? 30? 22요. 22살? 그러니까 60살 차이인 거예요. 60살 차이.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뭐 다 나쁜 거지만 유럽에선 아주 클래식한 일이에요. 아, 그 클래식하다라고 얘기해요.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돈 많고 성공한 유력자와 네. 젊고 아름다운 여자. 트로피 와이프.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 비난하고 싫어했던 거죠. 저렇게 존경하고 훌륭한 인격자가 82이나 돼서 22살짜리 여자는 이게 뭐 하는 거냐. 2살짜리라고 좀 그래요. 그래서 22살에 세 번째 부인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60살이나 차이가 나는 연상의 남자를 사랑할 수 있느냐. 근데 그 부인이 그렇게 대답했어요. 늙은 남자의, 아니 늙은 남자도 좀 그런데 나이 든 남자의 카리스마와 지혜. 젊은 카리스마와 지혜. 네. 그리고 이 젊은 남자의 열정과 패기. 네. 카자스는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갖추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가로 열고 네. 세계적인 명성과 부 가로 닫고 그걸 그 여자가 빼놨네요. 그것도 있었잖아요. 그게 저한테 그러세요. 저는 그게 더 결정적이었을 것 같은데 올해 101세인 김영석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다고 해요. 공부하고 여행하고 사랑하라. 카자스는 아마 공부 열심히 하셨고 여행도 네. 많이 했고 왜냐면 전 세계를 순회 공연 다녔잖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 60세나 어린 그 여성과 사랑에 빠졌으니 여하튼 모든 걸 다 이루고 아마 그렇게 살았을 수 있는 비결은 이 사람이 특별히 카리스마 아주 대단한 은총을 받았다거나 어떤 인간으로서의 특별한 매력이라는 것보다 정말 그렇게 살았던 면을 좀 본받아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모든 남자들의 소원 아니겠어요? 뭐 여성들도 마찬가지죠. 젊고, 열정 있고, 패기 있고, 에너지 있게 나이 먹어서도 계속 사는 게 우리의 모든 사람의 꿈이잖아요. 네. 카자스가 그대로 보여준 것 같아요. 죽을 때까지 공부했고요. 네. 뭐 공부하고 여행하고 그렇게 여행을 많이 돌아다니지는 않았지만 인류에 헌신하는 그 인류의 여정 그 자체가 아주 대단한 여행이었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사랑하라. 네. 95세까지 네. 죽는 날까지 사랑해. 예술가는 좋은 게요. 네. 모든 사랑이 다 용서가 된다는 거예요. 모든 예술가 그렇지 않을까요? 카자스의 그 대표적인 곡을 하나 추천해 주시죠. 네, 제가 오늘 지금 추천드리고 싶은 곡은 새해의 노래라는 새해의 노래? 95세가 될 때 유엔으로부터 유엔 평화상을 받게 돼요. 카자스가. 근데 그 카자스에 대해서 수상 이후에 대해서 유엔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당신은 평생을 아름다움과 진실 그리고 정의를 위해서 헌신하셨습니다. 이에 이 상을 수여합니다. 이렇게 밝혔을 때 카자스가 무대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지난 40년 동안 거의 모든 공개 연주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꼭 연주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연주할 곡은 새해 노래입니다. 이 새는 저 높고 자유로운 하늘을 날 때 피스, 피스, 피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아, 이 곡은 네. 내 조국의 영원이기도 합니다. 바로 까탈로니아. 까탈로니아. 이러고 연주를 시작했어요. 네, 참 아름답네요. 그러니까 프랑코 정권에서 아, 박해를 받아서 최근에 살지 못하고 해외에 있는 동안 그 순간부터는 모든 연주의 맨 마지막 곡을 이 곡으로 장식했었어요. 어머. 그런 의미죠. 네. 첫 번째는 내 고향 카탈로니아를 위해서 두 번째는 전 세계 인류의 평화와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네. 갑자기 저도 애국가가 생각나고 네. 막 숭고해지고 그래요. 뭐 숙연해지죠. 네, 숙연해지고 예. 역시 그 참 음악가는 그 음악 이상을 표출할 때 정말 우아하고 아름다운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잘 들었어요. 고맙습니다. 네.